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름의 김영대입니다. 9월 들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로 VL오피스라는 이름 아이스튜디오의 150 모델 150, 그동안 240, 340의 기능을 갖고 있었고, 240으로는 쉽지만 더 다양한, 340은 3D로 정말 방송국처럼 하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아이스튜디오 150은 또 다른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는 제품으로,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방이나 여러분 사무실이나 또 여러분의 회의실에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스마트 시대, 불현듯 다가온 이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선생님이 스마트 장치로 강의를, 스마트 장치가 교실을, 스마트 세상이 학교가 되는 그러한 솔루션을 되게 할 것인가? 과연 왜 우리는 강의를 아직도 선생님이 스마트 장치 하신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그 제안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교실에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칠판에 프레젠테이션, 강의 자료가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새로운 플랫폼 하에서의 강의, 즉 이 안에서 이렇게 1900년대의 멀티미디어 시대를 떠나서 이제 2010년대 이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의 강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지금 이 너무나 아름다운 스마트 장치와 네트워크와 하이스피드 초고속망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 세계 스마트폰에 라이브로 페이스북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강의를 하고 직접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눈을 학생들을 바라보고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대, 그것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스마트 장치로 가게 하는 기술, 바로 다름의 위아로피스의 교육 공헌 1번으로 자랑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멀티미디어 시대의 멀티미디어 교실에서 이제 드디어 스마트 시대의 교실로의 바꿈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교실은, 선생님의 교실에서 하는 강의는 바야흐로 스마트 강의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선생님의 강의가 교실에서 하는 강의보다 스마트 장치로 듣는 것이 더 낫다면, 우리가 플립러닝에서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 VR오피스 방식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실에 선생님이 없이 수업을 집에서든 학교서든 대체하고 선생님은 학생과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게 된다는 플립러닝의 철학도 바로 이러한 교실 강의 장치, 과거부터 라이브, 즉 실시간으로 강의하던 데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서 우리는 이 강의의 의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노트북을 쓰듯 파워포인트를 만들듯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저처럼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이 마우스 하나로 장면을 변환시키고 바꿔가면서 강의를 하고 또 노트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느 장면 하나를 제 스크린, 이 VR오피스의 또 하나의 스크린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강의의 환경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 보이는 VR오피스 메뉴에서 이
장면 스위칭, 즉 노트북도 여기에 보이는 노트북 화면도 옆 스크린도 또 제 노트북에서 들어오는 것도 USB 카메라도 다 바꾸듯이 여기에 만약 여러분들이 윈도우스 애플리케이션을 누르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보여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열어보면 노트북에 열려져 있는, 여러분 노트북이 아닌 이 VR 오피스 컴퓨터에 열려져 있는 다양한 윈도우들을 선택하게 돼서 거기에 있는 이 화면,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보여지는 화면이 파워포인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보여지게 되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을 놓게 되면 VR 오피스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USB 카메라나 혹은 다른 환경에 파워포인트를 보여줘서 이 파워포인트 이 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변하게 되죠. 또 이 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변해서 파워포인트 화면 안에 있는 장면을 변환시키면서 하게 되는데, VR 오피스 시스템은 이러한 HD PDG 카메라, USB 카메라 장비 를 다 설치해 드리고 노트북만 연결하면 마이크 스피커가 다 돼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 장면에 와서 강의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VR 오피스에서의 그 강력한 기능을 한두 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에는 스튜디오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스튜디오 장면을 보여주면 이렇게 VR 오피스의 메뉴들은 크로마키, 스튜디오 설계, 장면 변환, 또 프로그램 세팅 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멋진 장면을 마음대로 바꿔지는 기능이 존재하게 됩니다. 한번 이 기능 안에서 제가 저의 장면의 기능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이 벽이 여기에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벽을 선택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보겠습니다. 벽을 선택해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면을 선택하고 이 화면 와이드 스크린을 바꿔보면 갑자기 제가 강의하는 강의 현장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다시 이 책상을 변화시켜서 책상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상을 선택하고 책상의 이 칼라를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라를 슬라이더를 아까 있는 것처럼 변하게 되면 이렇게 칼라가 다양하게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 만약 다른 책상을 선택하게 되면 즉시 책상이 이렇게 변화된 게 만들어지고 그 책상은 변화를 맞춰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컬러를 XYZ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더 넓게 Y로도 크게 옆으로도 넓게 바꿔지는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장면을 전환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장면 전환에 이 모니터가 나오게 되면 이 모니터를 선택하시고 다시 거기에 있는 위치와 스케일러를 조정하면 모니터에서 이 장면이 변화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이 장면에서 모니터를 선택하고 모니터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 즉 여기 있는 마우스를 제가 누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크기, 여기 있는 스케일을 누르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자유롭게 그 배치를 바꿀 수 있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무한한 세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트 디자인들을 VR 오피스에서는 수백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서피스를 만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백그라운드를 다른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경을 이와 같은 거로 바꾸게 되면 즉시 여러분들은 저 멋진 홍콩의 야경을 찍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그림에서도 화려하게 여러분들의 강의를 만들 수 있고, 이 장면 앞에 여러분이 만약 다른 월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교실도 방도
만들어가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기술이 바로 VR 오피스 강의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은 강의를 자유롭게 만들므로써 언제나 편리하게 VR 공간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에 왔다. 여기에 보이는 내용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면서 다른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강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VR 오피스 이용한 새로운 프리젠터의 세상, 여러분이 이제는 자유롭게 만들어서 강의도 교육도 이제는 모두가 스마트 세상에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그러한 세상의 의미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